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10월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 물들이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이제 일교차가 굉장히 많이 나죠. 예, 이제 아침에 베란다에 나오면은 굉장히 이 살짝 추위가 느껴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일교차가 나기 시작하면은 베란다 다육이도 살짝 예, 그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예쁘게 물들이기 위해서는 다육이가 어느 정도 수분을 입장에 머금고 있어야 예쁘게 물이 든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오늘 다육이 조금 물이 필요한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거잘 살펴보면서 다육이 흠뻑흠뻑 물을 주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핑크 마녀 있죠. 예, 며칠 전부터 물 달라고 화엽도 조금 지고 있고 입장이 그렇게 많이 이 말랑거리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분갈이하고 2차 물 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예, 저는 또 2차 물 주기를 조금 일찍 하는 편이라서 보니까 한 15일이 넘은 것 같아요. 화엽도 져있고 해서 요 아이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물을 주면은 다육이가 반짝반짝 하면서 물이 들기 시작해서 훨씬 더 예쁘죠. 예, 그래서 핑크 마녀, 예, 2차 물주기 흠뻑 주고 요렇게 예쁘게 더 물들 준비를 예, 요렇게 시키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또요 아이도 예, 핑클 루비도 그렇게 많이 말랑거리지 않았지만은 2차 물주기 시도해서 그리고 또 햇빛 관리를 조금 잘해줘야 되겠죠. 예, 요 아이도 요 물을 주었더니 요렇게 입장이 반짝반짝거리네요. 예, 요렇게 베란다 다육이도 물이 필요할 때 그때 물을 주어야 이 물이 수분에 입장에 수분이 있어서 물이 더 예쁘게 든답니다. 예, 그런데 물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다육이가 있죠. 예, 그런 아이는 아이시그린 같은 경우에는 2차 물주기를 놔도 요 아이는 더 말렸다가 그렇게 물을 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아이시그린 빼고 다른 아이들 신입 다육이 분갈이 했는 아이들 다 2차 물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나우크 미니 있죠. 예, 요 아이도 2차 물주기 해주었고, 그리고 뭘로 쳐라 요 아이는 조금 한참 물준 지 오래되었죠. 예, 요렇게 아주 입장이 탱탱하게 요렇게 예, 번식할 준비를 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언박싱 했는 다육이 있죠. 그 다육이 어느 화분에 심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슈가 베이비. 예, 요 아이가 제가 큰 화분에 심어서 조금 실패했는 것 같아서 제가 좁은 화분에 조금 심어주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요 아이는 좁은 화분에 심으니까 아이가 이 조금 이 줄기가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조금 사각 화분에 딱 맞는 곳에 심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요렇게 조금 넓은 화분에 심어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는 이상하게 딱 맞는 화분에 심으니까 이 조금 불안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요렇게 조금 넓은 화분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요 아이 토담 화분 있죠. 예, 토담 화분이 조금 살짝 낮잖아요. 예, 그 대신에 조금 낮은 화분에 심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예, 요렇게 슈가 베이비를 토담 화분에 요렇게 또 심어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요 아이 처음에 이쪽에 4단 정리되고 있을 때 바깥쪽에 예, 두었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바깥쪽에 두어서 겨울에 조금 이 추위에 노출되어서 조금 안 좋은가 싶어서 여기 조금 가쪽에서 앞쪽으로 조금 땡겨 놓아서 요렇게 했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 항상 봄에 조금 살짝 아이가 안 좋다 싶으면은 겨울에 아이가 이 추위에 노출되어서 조금 뿌리에 탈이 나지 않았나, 예, 그렇게 또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두들레야 종류 있죠. 화이트 그린이나 하리노사 같은 경우에는 창가 쪽에 조금 추위를 타는 곳에 두지 말고, 그리고 만약에 영하의 날씨로 떨어졌다 했을 때에는 이 두들레야 종류들, 까칠한 다육이들은 절대 절대 물 주지 말고, 만약에 물을 주었을 때에는 꼭 거실로 예, 피신을 시키고, 아무래도 봄부터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 두들레야 있죠. 예, 그런 아이들 아마도 이 추위에 조금 살짝 이 뿌리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런가, 예,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올겨울에는 화이트 그린이나 두들레야 하리노사 같은 경우에는 꼭, 예, 추위, 영하의 날씨에는 절대 절대 물 주지 말고, 이 단수를 하는 게더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꼭 겨울에 성장하는, 예, 뭐, 동영, 식물이라도, 동영다육이라 하더라도, 이 강추위, 예, 매서운 바람이 불고 영하의 날씨에는 아무래도 이 뿌리가, 이 베란다에가 영하로 안 떨어진다 하더라도, 1도, 2도, 이 정도에서도 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겨울에 저도 항상 다육이 추위에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예,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예, 아니면은 화이트 그린이 두들려야 요런 아이들이 겨울 지나고 봄에 물도 안 주고 했는데, 그렇게 이 탈이 날 리가 없거든요. 예, 제가 물을 많이 주었다면, 아, 많이 주어서 그런갑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적이 없는 아이들이 그랬을 때에는 아무래도 영하의 날씨 추위에 조금 뿌리가 안 좋아져서 그런 경우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이들은 항상 물 주기 조심하고, 안쪽으로 옮기고, 피신시키고, 예, 그렇게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 슈가 베이비를 창가 쪽에서 키웠던 게 조금 원인이지 싶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베이비 핑거는 또 어디에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베이비 핑거는 이쪽에 조금 두려고 했는데 자리도 또 마땅하지 않고 해서 저쪽 자리, 예, 저쪽에 안방, 거실 쪽, 예, 베란다에 두었는데, 요 자리에 두니까 또 예쁘더라고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베이비 핑거는 여기, 예, 서영분에요. 서영분 화분에 요렇게 심으니까 딱 어울리더라고요. 요 아이가 살짝 물 반응이 살짝 안 좋더라고요. 예, 일단은 요렇게, 너무 말라 있어서 물 주기를 했는데, 요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한 15일쯤 지나서 예, 요렇게 놔두었다가 15일쯤 지나서 물 반응 있는지 그런 것도 또 확인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조금 며칠 있으면은 요 주름 잡힌 게또 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갈이 해준 다육이들은 항상 관찰을 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베이비 핑거를 요쪽에 앞쪽으로 요렇게 보게 하는 이유는 여기 앞쪽에 자구들이 한 두세 개 올라오더라고요. 예, 뿌리 쪽, 목대 쪽에서 자구들이 올라와 있길래 고 아이들, 예, 제대로 자라면은 앞쪽으로 요 아이 수영이 예쁠 것 같아서, 예, 요렇게 심어 주었답니다. 예, 그래서 베이비 핑거는 서영분에 여기 심어 주고, 저쪽에 슈가 베이비는 토담 화분에 조금 낮은 화분에 그렇게 심어 주고, 그 대신에 아래쪽에, 배수층을 조금 많이 높게 해서, 예, 그렇게 해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그리고 또 한엽 롱기시마 있죠. 예, 요 아이가 2차 물 먹고 나서는 지금 얼굴이 굉장히, 얼굴이 커졌죠. 예, 요 아이는 다행히 심어줄 때 뿌리가 약해서 걱정을 했는데, 2차 물 주기 하고 나서는 괜찮은 것 같아서 안심이 되네요. 예, 요 아이는 또 요렇고, 요쪽에 크리스피 뷰티가 지금 오늘 보니까 색감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예, 크리스피 뷰티를 처음에는 핑크 마녀 자리가 저 슈가 베이비를 넣었기 때문에 요쪽에 핑크 마녀 자리가 여기 두었다가 살짝 요렇게 요쪽으로 움직일까 하다가 크리스피 뷰티가 참 예뻐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 예쁘게 자라고 있는 아이 또 옮겨주면은 그럴 것 같아서 예, 그대로 두고 예, 핑크 마녀를 예, 여기 중간에 예, 요렇게
슈가 베이비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놔둬도 괜찮은 게 한두 시 조금 강한 햇빛이 들 때는 핑크 마녀가 있었던 요 자리가 햇빛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중간에 여기 와도 괜찮겠다 싶어서 핑크 마녀 자리를 또 요쪽으로 옮겼답니다. 예, 레드 샬롯은 이렇게 예쁘게 물 먹고 잘 지내고 있죠. 예, 레드 샬롯은 또 괜찮게 자라고 있어서 여기 놔두면 되고, 여기 요 아이가 참 예뻐지는 것 같아요. 황금 매비나금도 예, 물 먹고 짱짱해져서 굉장히 예뻐지는 것 같고, 여기 핑크 라울은 조금 뒤쪽으로 옮겼답니다. 여기 앞쪽에 멀로철아랑 그리고 또 슈가 베이비랑 요렇게 납작한 아이들이 어울리고, 라울은 조금 키가 높아서 뒤쪽으로 옮겼더니 또 어울리네요. 예, 요렇게 또 핑크 라울은 또 뒤쪽으로 옮기고, 예, 요렇게 지금 10월 다육이가 일교차가 많이 커서 살짝살짝 조금씩 물드는 모습이 보여서 참 예쁜 것 같아요. 요쪽에 춘맹도 여기 보니까 오늘 꼭지점을 살짝살짝 찍고 있죠. 예, 살짝살짝 찍고 있고, 이쪽에 산타루이스도 보니까 색깔이 조금, 예, 푸르딩딩 했었는데 살짝 뒤쪽부터 요렇게, 예, 물이 조금 들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또 조금 물들기 시작하는 다육이가 여기, 요 아이는 아직 새뿌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달샤벳이죠. 예, 아직까지는 이 물을 요, 오늘 좀 한번 줄까 싶어요. 예, 물 한번 주고 안 주었는데, 오늘 한번 물 한번 줘보고 입장이 통통해지면은 새뿌리가 낫겠죠. 예, 요 아이는 새뿌리 받고 있는데도 색감이 참 예쁘죠. 예, 요 아이 제대로 물 먹으면은 달샤벳 색감이 참 예쁘죠. 예, 그래서 요 아이 오늘 한번 물을 한번 줄까 하네요. 예, 그래서 요즘 물줄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화이트 그린이, 예, 요 아이 제가 어제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어제 제가 물을 흠뻑, 제가 이제 화이트 그린이나 두들레야 조금 이 소심하게 물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입장도 씻어주면서, 그리고 또 화엽도 이제는 제때제때 해주면서, 그렇게 한번 제 스타일로 한번 키워볼까 하네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조심조심 했는데도 이한 번씩 요렇게 탈이 나는 거 보면은 제 스타일로 예, 입장에 먼지도 씻어주고 화엽지면은 화엽도 떼주고 바로바로 화엽도 떼주고 해야 곰팡이균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 화이트 그린은 항상 곰팡이균 때문에 아니면은 또 살균제를 뿌려주어도 괜찮은데 저는 또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지라 예, 제 스타일로 흠뻑흠뻑 입장위로 물 주고 그럴까 싶어요. 예, 그래서 어제 입장위로 물을 흠뻑흠뻑 주고 제대로 말려주고 했는데 위덕도 금방 마르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그리고 또 여기 홍등은 완전 얼큰이가 되었죠. 예, 여기 예, 블랙힌도 예뻐지고 있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이언트 핑크도 살짝 꼭지점에 빨갛게 물들고 있죠. 예, 여기 헬리오스, 요 아이 어제 제가 흠뻑 완전 저명관수 하듯이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나나오쿠미니도 살짝 이제 예쁘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죠. 예, 나나오쿠미니도 살짝 물들기 시작하네요. 예, 그리고 저쪽에 노끼란 요 아이도 입장이 말랑말랑하길래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랬더니 요 아이 물 반응을 제가 보니까 완전 입장이 땡글땡글해졌네요. 예, 그래서 노끼란은 건강해졌고, 여기 흑법사 오늘도 얼굴이 굉장히 커졌죠. 완전 쪼꼬미였는데 요렇게 이제 하루가 다르게 예, 요렇게 얼굴이 커지고 있답니다. 예, 커지면서 또 살짝살짝 예, 까맣게 물들기도 하죠. 예, 요렇게 물들고 있고. 그리고 원종도가 말이야, 제가 요 아이 오늘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도 이제 여름 지나고 물 주고 조금 걱정되어서 굉장히 제가 말렸거든요. 예, 조금 걱정되는 다육이는 한번 던져두듯이 그렇게 던져두면서 바짝바짝 그렇게 말렸다가
물을 한번 주면은 굉장히 새뿌리도 나고 해서 건강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빳빳하면서 굉장히 물 반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종도감 마리아도 여름에 고생했는데 요렇게 오늘 저명가도 하듯이 물을 흠뻑 챙겨 주었답니다. 예, 카시오 적금은 예, 요렇게 합식 해주니까 잘 자라고 있죠. 예, 요 아이도 조만간 이제 햇빛이 계속 날때 물을 한번 챙겨줄 거 하네요. 예, 바닐라 비스가 물 먹고 굉장히 예뻐졌죠. 예, 요렇게. 그리고 이제 햇빛이 조금 나기 시작하고 하면은 이제 베란다 물 청소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 정리대 위에 먼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먼지 그것도 한번 또 닦아주어야 되고, 예, 그런 또물 청소를 한번 나를 잡아서 해주어야 될것 같아요. 예, 베이비 핑크 요 자리 두니까 굉장히 힐링도 되고 예쁜 것 같아요. 홍등 요 아이 물안준 채로 잘 적응하고 있죠. 예, 요런 아이 완전 너무 습해서 온 아이는 물을 바짝 옮겼다가 예, 제가 물을 줄 생각이랍니다. 예, 그래서 홍등도 요렇게 예쁘게 잘 적응하고 있네요. 예, 그리고 다른 아이, 요런 아이 둥근 잎빛이 우리 대, 그리고 또 여기 줄리아나 핑크 철아, 예, 요런 아이들 지금 다 2차 물주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 햇빛이 조금 없는 날씨가 예고되어서, 요런 아이들 조금 물주기를, 날씨를 좀 맞추어서 물 줘야 될것 같아요. 예, 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얼굴이 탱탱하거든요. 예, 요 아이도 또 탱탱하고, 그런데 또 2차 물주기는 또 해야 되고 해서 둥근 잎빛이 우리 대가 물 달라고 하엽도 많이 지고 공중뿌리도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런데 얼굴은 탱탱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분갈이하고 2차 물주기는 또 챙겨주어야 또 뿌리 활착도 잘 되고 해서, 예, 날씨가 햇빛이 계속 나면은 요새 아이 물을 또 흠뻑 줄 예정이랍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또 계획을 잡고 있고, 이쪽의 아이들은 예, 뭐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있죠. 예, 여기 브레비폴리아도 아주 탱탱하게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화이트 고스티 요 자리에 와서 또잘 적응하고 있네요. 예, 비올라 센스, 예, 요 아이 새뿌리 받고 있죠. 예, 물을 한번 주었는데 화엽이 요렇게 지고 있으면서 바짝 마르면서 새뿌리가 잘날것 같아요. 예, 물준지 아직 15일이 안 넘었기 때문에 조금 더한 일주일 더 있다가 예, 물을 한번 더줄 예정이랍니다. 예, 여기 연봉도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예, 연봉도 잘 자라고 있고, 여기 핑크 프리티도 여름에 수영이 조금 달라졌는데, 축 처진 대로 뭐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요런 수영, 여름에 그래서 수영이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물을 단수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공중뿌리도 한 번씩 날때 정리도 해주고, 예, 여기 핑크 프리티, 요 아이는 물좀 먹고 이 새뿌리가 잘난것 같죠. 예, 그리고 애플버드도 분갈이 하고 지금 2차 물주기 해야 되는데 입장이 지금 말랑거려서 요 화분에 심어두니까 애플버드가 굉장히 예쁘네요. 예, 요렇게 분갈이 해주길 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을 들어서 수영이 화분하고 안 맞는 아이들 분갈이 해주었는데 나름 예, 더 예쁘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캉캉이 얼굴이 커지고 있죠. 예, 새뿌리가 잘랐는지 물을 잘 흡수해서 얼굴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쪽에 화이트팜 철아도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예, 화이트팜 철아는 요 자리에 두고 혼자서 요렇게 큰 화분을 해주었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너무 예쁘죠? 예, 요렇게 생얼도 앞에 앞쪽에 있고, 요 화분에 조금 크다 싶었는데, 요 화분에 심어주길 잘한 것 같아요. 요렇게 단독으로, 예, 요렇게 자리 주니까 힐링하기도 괜찮고, 예, 요 화분에 조금 커서 제가 조금 망설였는데, 괜찮게 잘 심어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지금 10월 베란다 다육이 예쁘게 물도 들이면서 또 깔끔하게 청소할 계획도 잡고 있고, 그리고 일교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베란다 다육이는 조금씩 더 예뻐지죠. 예, 베란다 다육이는
한 번에 확 예뻐지지를 않는답니다.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서 그 대신에 내년 봄 4월까지 예쁜 색감을 유지해 주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것도 보는 재미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잎 다육이 분갈이 한 것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예쁘게 물들이기 위해서 말랑거리고 쪼글거리는 아이들 물 챙겨주고, 그렇게 한번 관리를 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